정말로 적당한 것 같은데 한 두 개 정도 맞으면 성공했다고 저는 네 문제 전적으로 살아서 무의식적으로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이 좀 있습니다. 웃는 방송 가능해요? 찬스를 쓰자. 내가 볼 때 바나나야. 애호박 이런 거. 그 노란 거. 수세미 이런 거. 그 잡곡 같은데 잡곡. 노란색. 너무 작은데. 현미? 아 너무 작지. 일단 노란색일 것 같아. 노란. 노란 나는 자존심 하나 못해. 노란 눈썹 빠르게 해서 말해. 그럴까? 노란색. 노란색. 이거 그림은 못 그리. 괜찮았을까 내 것지. 이 마음이 기름일 거야. 일단 맛 없어도 먹었을 거란 말이지. 그냥 콩기름에다 밥만 비벼 먹어도. 막 뭐. 부럼 깨먹잖아. 부럼이 뭐냐? 내가 볼 때 그냥 기름에다 밥 끼워 먹는 거. 그 무슨 뜻이야? 야 비빔밥에서 나물 빼고 고기 빼면 깨끗이 근데 그걸 리듬까지 붙일 가치가 있을까? 아니 그때는 뭐 그 계란이랑 간장 비벼 간장 계란밥에서 이제 계란 귀하니까 간장도 없으니까 기름밥 비빔밥도 따라하지 마. 아 셋이 상했는데 다 다를 싸 콩나물 봐 콩 기름 콩이 길잖아. 콩나물. 형 놀라신 거 맞지? 찬스. 아, 홍수. 아, 홍수. 홍수잖아. 아니야. 홍수야. 홍수. 우리 할머니가 홍수 한단 말이야. 오케이. 검색 찬스. 짜! 찾았다. 왜 너만 찾는데? 너만 찾는데? 안 나오는데? 휴대폰 뭐 쓰냐? 제가 찾았으면 우리도 찾을 수 있어. 나 무시하네. 너무 쉽다. 사회 찬스 한번 해? 작가님 찬스 한번 써. 아 이거 나 찬스 한번 써. 아 좋았어. 대체 야채 종류예요? 뭐? 야채 아니에요. 60초씩 얘가 뭘 먹냐고요? 그러니까 아니, 어? 아 얘가 뭘 먹냐? 어떤 종류의 음식이에요? 아, 조류 아 조류야 조류 조류인데 술이니까 조류인지 저희가 말하는 게 있어요? 없어. 아, 아. 매나 술을 먹었지 않아? 그리고 매는 비싸. 지금 말하는 거 기러기? 기러기 탕? 기러기를 왜 먹어? 들어봤지 기러기 탕? 한 번도 안 들어봤어. 그러면 그 잔만? 초성 바슬기! 레몬이다. 아 이게 바슬기 네 그러면 좀 어려웠어. 안 했다가 막 거의 안 나와가지고 하나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. 약간 그 노랑고밖에 생각 안 나. 어려웠어. 저기 뭐지? 노랑 엑스 물복수 그런 거는 좀 귀여워서 쓸 것 같아요. 노랑 조심. 노랑